디렉터 서다문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GH5의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여기저기 검색하시느라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GH5 리뷰 2탄! GH5의 주요 기능 5가지. 422K 10비트 내장 녹화, 브이로그, 우측 듀얼 손떨림 방지 기능, VFR 가변 프레임,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 이 5가지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아, 날씨 되게 좋다. 좀 흐린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로 리뷰해볼 기능은 GH5의 422 4K 10비트 내장 녹화입니다. 그럼 하나씩 뜯어서 알아볼까요? 422? 420?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 영상에서 밝기에 대한 정보와 색상에 대한 정보를 각각 다양한 비율로 저장시키는데 이것을 이른바 샘플링 비율이라고 해요. 동영상 원본의 데이터 그대로 녹화하는 방식을 444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용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반 미러리스는 420의 형태로 동영상의 용량을 줄여서 저장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색 정보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GH5는 422를 지원합니다. 422은 420보다 더 원본에 가까운 색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화질이 좋은 거죠. 그런데 GH5는 422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4K 10비트! 일반 미러리스는 기껏해야 8비트가 한계였습니다. 8비트는 이 세상의 모든 색을 딱 256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GH5는 그 8비트보다 64배 더 많은 색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10비트를 지원합니다. 비트의 차이는 해상력이라고도 하죠. 크게 확대해보면 10비트의 해상력을 실감하실 겁니다. 이 모든 걸 내장 녹화로 해낸다는 것, 이거면 말 다한 거죠. DI는 영상의 분위기와 주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그라는 건 명암에 해당하는 색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워서 색 정보가 날아가지 않게 그 데이터를 보존시켜줍니다. 브이로그는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용으로 최적화된 기능입니다. 덕분에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더욱 풍부한 후반 보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게다가 애초에 로그 기능 자체가 10비트 규격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8비트가 한계였던 일반 미러리스들은 로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GH5는 동영상에 특화된 미러리스다. 10비트 내장 녹화를 갖춘 GH5에게 브이로그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기능인데요. 아마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우측 듀얼 손떨림 방지 기능이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손떨림을 억제시켜주는 기능이 바디와 렌즈에 있는데 이 기능들을 각각 BIS와 OIS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향상시킨 게 바로 우측 듀얼 손떨림 방지 기능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GH5에 내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렌즈에 손떨림 방지가 없어도 GH5가 흔들림을 잡아준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고생해서 찍어온 영상이 확인해보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GH5가 또 미러리스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VFR 가변 프레임에서인데요. 고속 촬영 또는 슬로우 모션이라고도 부르죠. 일부 미러리스는 초당 최대 120프레임까지 가능했다면 GH5는 더 나아가 18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24프레임 영상으로 환산하면 약 8배만큼 슬로우 모션이 구현되는 거네요. 게다가 4K에서 60p까지 지원되니 고속 촬영에서 이만큼 선택의 폭이 넓은 카메라는 없을 겁니다. 참고로 가변 프레임의 설정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촬영 현장의 조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사운드는 녹화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겠죠? 카메라 렌즈는 동일한 화각과 규격일지라도 종류에 따라 그 크기와 무게가 다릅니다. GH5는
마이크로포스드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이 렌즈는 타 렌즈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고 가벼워서 어느 환경이든 촬영이 용이합니다. 그러니 무거운 장비를 가져올 수 없는 환경이나 기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GH5의 다섯 가지 기능을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앞으로 업데이트될 GH5의 펌웨어에는 올인트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인트라를 소개하기 전에 롱 GOP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롱 GOP는 파일 용량을 줄이기 위해 원본 데이터의 프레임 일부를 삭제하고 프레임 간의 움직임 차이를 디지털로 계산해서 덮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편집할 때 컴퓨터 CPU가 삭제된 프레임을 재구성하느라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하지만 GH5의 올 인트라 방식은 데이터를 고화질의 프레임 단위로 압축시켜 저장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도 롱 GOP보다 빠르니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SSD나 비디오 스피드 클래스 60 이상의 SD카드를 쓰면 더 부드럽고 원활한 편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해 9월 말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올 인트라를 만날 수 있으니 기대도 좋습니다. GH5의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422 4K 10비트 촬영이 유일하게 가능한 미러리스, 작고 가벼운 마이크로포스드 렌즈, 선명하고 다채로운 보정이 가능한 브이로그, 더욱 안정적인 5축 듀얼 손떨림 방지 기능과 가변 프레임 기능으로 영상 촬영에 힘을 실었고 편집 속도를 더욱 앞당겨줄 올 인트라까지 갖췄습니다. 게다가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GH5가 미러리스라는 태생을 넘어 시네 카메라의 영역까지 넘보려는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펌웨어 내용에는 올 인트라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 까먹지 말고 꼭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어떤 기능을 들고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파나소닉의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 GH5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 디렉터 서다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